좋아한다면 울려야 하는 세상. 혜영아, 무슨 좋은 일 있어? 뭐야? 나를 좋아할 사람이 너 있니? 좋아하려면 울리는 게 더 좋겠지. 내가 너 좋아하려면 하루에 10번씩 울려주면 되잖아. 아직도 선호가 내 조알람을 울린다. 조조가 아직도 너 조알람 안 울리지? 그런 거 안 울려도 상관없어. 기다리는 것도 조조랑 같이 하는 거니까. 내 마음만 숨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혜영이와 선호의 마음까지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. 나 이제 네 눈만 믿을 거야. 뭐야, 화도 안 나? 난 다 기다릴 수 있었어. 네가 어떻게 하든 그게 네 진심이면 된다고 했잖아. 너 나 아직 좋아한다고! 네가 얘기해 줄래? 난 지금 누굴 좋아하니?